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대장이에요. 오늘 웬 차냐고요? 오늘 동생이 차를 빌려줘서 오늘 사실 전라도 쪽으로 조금 멀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3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다시 검색해보니까 4시간 걸려서 그래서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 타고 경기도에 있는 경기 오악산 중에 하나로 갑니다. 나름 오악산 중에서는 쉬운 산이라고 해서 가려고요. 근데 주차 이거 차를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무서워요. 잘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후진을 눌러놓고 무서워. 성공! 더 일찍 나올 걸 그랬어요. 11시에 집에서 나왔는데 커피 사고 김밥 사고 간식 사고 이러니까 지금 이미 12시가 다 돼가네요. 얼른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무서워.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엄청 너무 부담스럽게 가깝네. 신발을 좀 신고 짐을 꾸리고 갈게요. 여러분 저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빗방울이 한 개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방 음식 넣기 전에 한 14kg 정도?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 허리가 이렇게 일자로 펴진답니다. 근데 오늘 주말 아니고 평일이라서 무섭긴 하다요. 괜찮겠죠?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수 있을 것 같아. 저 알코올 쓰레기인데 산에서 술 먹는 이유는 바로 잠 안 올까봐 술 취해서 살짝 술이라도 취해서 자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빗방울이 또 떨어져요. 아, 어떻게 내가 어디만 가려고 하면 비가 오는 거야 도대체. 지금 시간 1시 9분. 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ultimat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knives that never fall asleep. 여러분 정말 지금 비가 한 조각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주 적은 비는 온다고 했어요. 제발 내일 아침엔 날씨가 좋길.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 멍멍이가 있었나? 지지도 않고 조용해서 몰랐다 이 자식. 여기 뭔가 저번 혼자 갔던 첫 산의 기억이. 죽음의 산이에요. 높이 봐. 이게 카메라로 보면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거의 직각이에요. 그 기억이 나는 경사의 찻길이에요. 확실히 카메라를 바꾸니까 다르다잉. 근데 여기 산에 데크가 몇 개 없거든요. 오늘 데크팩만 가지고 와서 부지런히 가야겠어요. 제발 오늘 아무도 없길. 아니. 조금 내 자리만 있길. 저 다리 건너보고 싶어서 왔어요. 사람 많으니까 마스크 쓸게요. 짠. 출렁다리를 건너러 갈게요. 진짜 출렁거려요. 출렁출렁. 다리가 출렁거려. 무서워. 계단 지옥이라고 하더니 진짜 계단 겁나 많네요. 제발 제발 가면 사람 한 명 두 명만이라도 있기를 제발. 아 그리고 배낭 걱정해주시는 분들 많아서 막 어떻게 피칭하는지 다 보내주셔서 했거든요. 이거 맞아요? 이제 어깨랑 많이 안 뜨죠? 이렇게 매니까 허리를 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허리가 안 펴졌거든요. 그리고 또 뭐였지?
아, 그리고 저 올라갈 때 정상에서 시원한 그 기분 좋은 물을 마시고 싶어서 안 먹고 참았었는데 되게 피에 수분이 빠져들면서 깜짝이야. 배코 눌렀어. 날 쳐다보고 있네. 어쨌든 그러면 피에 피가 엄청 찐덕찐덕해진다고. 그래서 꼭 중간에 쉬면서 물 마시러 가라고 해주셔서 이제 앞으로 참지 않고 물 마시려고요. 저린데 화장실 못 쓰겠다. 일단 여성 화장실은 문이 닫혔어. 여러분들, 이 산이 아무리 악자, 경기도 악붙은 산 중에서 쉬운 산이라고 해도 진짜 힘든 산이에요. 지금 거의 주차장 지나고부터 손도 후들후들 떨리고 벌써 뭐 했다고 아무데도 안 가고 여기 절 있는 데거든요? 근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요. 기어가고 있어요. 이래서 한 3시간 걸리겠는데? 큰일 났다. 야등은 절대 안 할 거라서 좀 부지런히 얼른 올라갈게요. 봐요. 돌 엄청 많죠? 다 돌길이에요. 저 지금 좀 늦은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영상 찍느라고 너무 늦었어. 보통 막 사진 찍고 2시간 걸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입구인데 1시간 넘었어. 몇 시지? 진짜 네, 지금 2시예요. 그리고 자꾸 산에서 뭔가가 부시럭부시럭 돼서 아니야 이런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무섭다는 생각을 하니까 계속 무서운 거야. 아, 즐겁다. 꽃이에요. 벚꽃이 아직도 피어있네. 여러분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딱 사놓으면은 와, 회사 다녀야겠다. 회사가 진짜 편하고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백패킹은 회사를 열심히 다니게 할 그런 힘을 줘. 오늘도 아까 저 입구에서 집에 갈까 엄청 고민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 들 힘도 없다. 아, 진짜 그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계속 저 혼자 백패킹 갈 때 두고 회수하고 두고 회수하고 계속 반복해요. 저번에 댓글에 뒷모습 말고 앞모습 많이 찍어달라 그래서 이번에는 앞모습을 좀 더 많이 찍어보려고요. 빛에는 얼굴이 이렇게 변하지? 카메라를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져서 벌레들이 얼굴에 꼬이고 있어.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래요. 그래도 한 50%는 완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래요. 그리고 닭배낭 메신 분 아무도 없대요. 그래도 오실 거예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라고 기대를 해본다. 고르라는 건가? 혹시? 꽃냄새 정말 나네.
불쌍한 가방 나쁜 주인 만나서 맨날 부러워. 맨날 집 봐. 무슨 다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힘들게 가다가 의자 있고 정자 있고 이러니까 아, 이 길이 맞구나. 바로 출발. 몇 분 만에 먹는 거야?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이런 돌길을 가니까 여기가 진짜 악산이긴 악산인가 봐요. 그죠? 쉽지 않네. 근데 아직도 멀은 것 같거든요. 아까 30분 전인가? 이정표가 700m 남았다고 그래서 하, 오늘 너무 힘들다. 항상 힘들었지만 어디로 가야 돼?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해요. 이제 거의 나온 것 같아요. 160m 남았대요. 아 너무 시원하고 좋다. 역시 중간에 이렇게 뭔가 보충식을 해줘야 돼. 먹어주니까 힘나서 올 수 있었어요. 주스 같은 거를 꼭 준비해야겠다. 솔직히 여기 올라오는 게 조금 무서웠거든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근데 정상 다 와가니까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다리가 없는 것도 무서웠지만 아무도 없는 건 더 무서워. 제발 제발 텐트가 있길 와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저만 혼자 있지 않게. 제가 카메라를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0.8km야. 무거워요. 지금 몇 시지? 3시 21분. 헐. 1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2시간 반이 지났네. 사실 거의 기어왔어요. 힘들어서. 지금 어떤 분들 식사 중이셔서 빨리 박지로 내려가야지. 여러분 저 어떡하죠? 아, 어쩐지 올라오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 계속. 왠지 오늘 가기가 싫더라고. 근데 여기가 야영 막혔대요. 어떡해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어떡해요. 일단 여기 데크 다 막혀서 저 헬기장 쪽으로 한번 다시 가보려고요. 헬기장 쪽으로. 아니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지. 야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빨리 부지런히 박쥐를 잡든 내려가든 다시 만나요. 우려하던 일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어요. 데크는 막혔고 여기 정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내려갈까? 어떻게 해야 하죠? 당연히 데크에서 자고 내려갈 생각만 했는데 일단 김밥을 좀 먹으면서 혹시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5시까지만 기다렸다 내려갈게요.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소영이야! 야 너 놀랐잖아 엄마. 내려가는 게 좋겠어.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그냥 하산하는 중이에요. 여기 산세가 높고 험해서 밤에는 잘 안 올라오신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에서 혼술해야지 혼술. 여러분 저 오늘 백패킹 실패한 거 다들 보셨죠? 아 너무 쑥스럽다. 그래서 오늘 그때 저번에 어떤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진짜 요리 못하게 생겼다고 하셔서 제가 진지하게 요리를 해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요리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요리를 할까 고민했었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달 음식 시켰어요. 뭔가 이렇게 힘들 땐 고기를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보쌈 시켰어요. 이번 주는 또 이렇게 먹방을 보여드리네요. 먹방 하면서 또 조잘조잘 해야지. 들어주실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 오니까 다들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혼자 먹어요. 아, 힘들어. 입맛이 없어. 오늘 원래 전북 쪽에 있는 산에 가려고 하다가 3시간 걸린다고 계산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1시간이 더 걸려서 거기 말고 다른 데를 가야겠다 하고 알아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인스타에서 사진 한 장 보고 너무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파주 가막산이었고 그래서 그거 생각나서 다 찾아봤는데 그 어디에도 야영 금지라는 서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갔어. 갔는데 데크에 다 막 의자 같은 거랑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런 건 본 적 있거든요. 이렇게 의자 설치되어 있으면 백패킹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지 말라고 설치해 놓은 거라고 그런 걸 봤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다시 올라가 보니까 야영 금지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죠. 만약에 백패킹 금지면 다른 사람들도 안 오겠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도 안 왔고 그럼 나 혼자 자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전에 유튜브 봤을 때 어떤 분이 그 임꺽정봉 말고 가막산 정상 쪽에 헬기 그쪽에도 친다고 하셔서 그쪽에 가서 5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하산을 할까? 그래서 그냥 혼자 잘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분이 혼자 오신 분이 아저씨가 계셔가지고 그분 사진 찍어주고 내려가실 거냐고 그래서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혼술 하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입맛도 없는 거 있죠? 일단 소주를 한 배 깔까? 이것도 산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It's now or never.